보유 종목들은 그 대략 다 소개를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이 중에 한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손 FNG라고 하는 종목,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이 바닥이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무난하게 여기까지 가면 2,7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2,200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그, 여기서부터, 한 600원 정도 수익이 날수 있죠. 그럼 600원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나마 한27% 정도 수익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글로벌 그 식량 가격 상승에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어제 뭐 소개드렸던 종목 하나마이크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리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지금 대만이 TSMC가 일본에도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시장을 두고서 이제 어차피 뭐이 4차 산업을 먹여 살리는 쌀이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니까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경쟁이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그 소위 장비나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4차 산업의 성숙과 성장과 함께 지속 그 기대가 되니까 요즘 뭐 2차 이 소위 그 비밀 반도체 쪽에 패키징 쪽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세계적인 회사니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격이 좀 높아서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종목의 매수가는 3,990원 하도록 하고요. 회사 이름은 회사명은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깔아놓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직전 고점이 이렇게 돌파되는 그런 자리가 있지만 이게 오늘 낮은 자리면은 진입을 해도 편한 자리지만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약 편입을 했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우주 돌파돼서 가는 겁니다만은 이러기 위해서 한두 차례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밑에다 깔아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제가 경기 관련주에 주목하자고 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뭐 펜트업이라 그래서 펜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이제 얼른 잠깐 걸려갖고 내려간 것은 올린다 이렇게 돼서 소비 펜트업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화됐던 소비를 확 끌어올리는 펜트업 소비가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곧 3주 내지는 한달 안에 아마 그 경기 소 미국의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그 대책이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를 한 분기 정도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표 예상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 2분기죠. 3월부터 5월까지 자금 집행이 진행된 이후에 성장률 전망 11%대 분기별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이와 같은 그 소위 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그 현금 지급의 이런 것들이 소비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경기 회복 속도 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경기 회복 되면 좋습니다. 바로 이 회사는 이제 퀀텀답 TV라고 해서 삼성이 만드는 그래형 TV와 관련된 그 필름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하면서 잠시 그이 종목의 그 수요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의 분기별 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별 변화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퀀텀답 TV와 관련돼서 실적 개선이 있었는지 보면 이제 이 3분기부터 실적이 이렇게 개선되는 게 잡혀 있고 이번 분기도 당연히 개선이 될 거고 아마도 올해에도 이 종목의 실적 호전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도 대형 TV
1위를 둘러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굉장히 그 강력한 경쟁이 진행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급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종목 차트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요건 쫓아가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기술주들을 한번 기술 개발이 성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게 되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게 되면은 고점을 지금 논하긴 일러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길게 보면은 이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어떤 점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될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이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화면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과거에는 LCD에 이제 백라인 유닛을 포함한 이런 필름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퀀텀답 TV 쪽에서 이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잘 팔리고 있는 삼성의 퀀텀다 TV와 관련된 그런 걸로 수혜를 입어서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해서 아마도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대표적으로 신화인터텍과 미래나노텍은 삼성의 QLED TV 판매 확대에 수혜를 기대한다라고 실제로 이제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네. 그야말로 요즘 보면 인치가 가장 작은 TV가 보게 되면 네. 거의 55인치부터 시작해서 네. 요즘에 뭐 85인치까지도 네. 정말 스크린이 굉장히 큰 이제 TV 소비가 지금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른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될 거고 네.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을 보고 있는데 네. 또 새로운 또 TV 얘기가 또 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네. 미니 LED TV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 나노텍의 성장성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네. 궁금합니다. 아,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말씀하신 대로 LED, OLED 쪽의 경우에는 관련한 요소가 자주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노출된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에 의하면 이제 퀀텀다 TV 쪽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미니 LED 쪽으로 가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 출시가 돼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려면 2,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미니 LED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회사가 살자면 특히 IT는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쫓아가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그쪽 분야에 오래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은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보다는 중기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거기 인발부에서 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추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LG에서 네. 차량 전장용의 네. 그 LCD 기존 네. 기재는 우리 이제 패널들 상당히 또 네. 시간이 지나면 수명도 다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백화점 가서 OLED를 네. 봤는데 혁신이더라고요. 정말 네. 혁신이었는데 그동안 왜 대중화의 길을 못 갔을까? 가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수만 매니저도 미니 LED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대형 전시장 네. 아주 촘촘해가지고 무슨 공연이나 기업체에서 쓰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OLED가 네. 정말 스마트폰처럼 이 소형 OLED처럼 아마 히트를 치고 시장에 보급화가 되려면 네. 지금 정가격대는 정말 LCD 한 10배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3배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면 LG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나가고 있거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네. 중국 쪽이라도 네. OLED 패널 관련해서 네.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장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OLED 산업이 네.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원가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이쪽의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을 하면 당연히 원가는 줄어들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생산 단가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틀림없이 단가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근데 이제 이게
가는 방향 자체를 보면은 수요처를 보면 뭐 사실 TV나 소위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의 이 수요량은 대략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고 스마트폰 시장도 더 이상 크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신규 시장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그 외에 뭐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요소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소형화하고 또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우주 시대 내지는 4차 산업 시대로 가면서 점점 디스플레이들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지금 관심 있게 본다면 역시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목표치는 1차 목표치 5,000원, 2차 목표치 8,000원, 손절가는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